네, 매일 달리는 남자 메달리스트의 메달남입니다. 오늘도 제가 남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 6시가 안 돼 있고요. 벌써 저 앞에는 하영수 선생님이 벌써 나오셔서 몸을 풀고 계십니다. 아, 너무나 부지런하시고 멋진 분이십니다. 저 마라톤만 40년을 지금 하고 계시는 나라를 사랑하는 태극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유, 참 대단하십니다. 네. 어, 이거 머리를 그냥, 아, 다시 군대 가세요? 아, 네, 저기, 그거 뭐라고 그러지? 통지서를 갖다가, 군대 통지서를. 그거 뭐라고 그러지? 안 됐다. 한 군데 뭐라고 그러지? 군지 명령인가? 자, 뭐 오늘 남산을 또 다시 이렇게 왔는데, 아, 또 가벼워 새롭네요. 그리고 어우, 지금 아직은 조금 날씨가 오늘은 저 일찍 만난 건 아닌데 벌써 밤이 밤이 벌써 좀 뭐라 그럴까, 좀 해 뜨는 시간이 늦어진 것 같아요 전보다. 벌써 하지가 지난 데가 두 달이어가지고 두 달이고 약 6월 달이니까 9월인데 3개월이네. 3가방도 90분 1시간 반. 하기는 뭐 한겨울이면 지금도 새까맣죠. 6시 반 40분. 네, 맞아요. 이게 늦게 뜰 때가 6시 40분. 선생님 몸 다 푸셨죠? 네. 예, 저만 빨리 조금만. 자, 오늘도 또 남산 둘레길을 한번 멋지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을 남기고 왔다. 아유, 진짜 어마어마한 가수죠, 패스킨. 안녕하세요. 아, 옷이 너무 탁, 그냥 나를 사랑하는 이 태극마크의 옷. 아, 그냥 카메라에 잘 잡힙니다 아주. 우리나라 역사가 종류 네. 유공자나 유교 전사자가 환영을 받아야지.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 아유, 맞아요. 네. 왜 그렇게 됐을까? 종류 유공자라면 그래도 동기부여하는 사람이 유지하지. 그쵸. 식민지 생활이 그렇게 했다고. 근데 요게 때도 그랬잖아. 요게 때도 북한 놈이 빨간 완장 하나 채워주면 3.5 킬로미터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21 분지 운동 중이며 시속 9 킬로미터 평균 속도 9.8 킬로미터입니다. 스캔들에 걸려들어서 지역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좀 희생된 사람이 있고, 자, 그 외에 한 가지를 보면은 김현우 경찰청장이 노무현 대통령 스위스 원수론식에 잊지 않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유명을 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이런 거예요. 네. 조선왕조 600년에서부터 우리나라 모든 사국의 왕들이 그걸 우리 국민들이 배웠어요. 그걸 하나하나 다 써먹은 거예요. 이거 잘 써먹는 놈은 잘 살고, 어느 집 국가에 근본이 있는 사람은 잘못 살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좀 환해지네요. 근데 날씨가 흐리네. 좋아요, 그럼? 2.5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15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7.7km, 평균 속도 9.6km입니다. 5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28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5.5km, 평균 속도 9.5km입니다. 아, 이걸 깔딱고개라는구나. 숨이 깔딱깔딱 넘어간다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잘 조절하는 게 선수야. 그래도 벌써 저번보다도 수월해졌는데요. 뭐. 자, 오늘 한 바퀴 지금 뛰었고요. 다시 오늘은 반대로 또 한 바퀴를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또 하선생님하고 또 제대로 한번 체력 훈련을 합니다. 거의 한 바퀴는 7km 나온 것 같아요. 예, 네, 한 바퀴 딱 7km 나오네. 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둘레길 키로수까지 해가지고 좀 뚫었냐? 딱 10km 나와요. 그러면 두 바퀴면 14km. 아, 오늘 제대로 뜁니다, 오늘. 아, 그렇죠. 이거는 하프 이상의 체력을 소모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왕년에는 다섯 바퀴씩 뗐다 하면서요. 일곱 바퀴. 그러면은 77이 49km. 거의 50km를 뛰셨다는 얘기네. 와, 어마무시하십니다. 그쵸. 아직 저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피부스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 소년 시절을 조용히 보냈잖아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중3 때 병원 갔더니 평생 운동 못한다고 하지 말라고,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평생 조용히 살으라 그래가지고 그냥 10대 후반부터, 중3 때부터니까 얼마나 왕성해요.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아무것도 못하고 억울해 죽겠어. 43살인가? 4살 때부터,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운동 시작한 건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뛰고 건강하고. 7.5 킬로미터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48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5km, 평균 속도 9.3km입니다. 저한테는 이제 뭐 5년 됐나? 시작한 지가 5년도 안 되는 거, 4년이구나. 어쨌든 뭐 그렇게 됐으니 49살에 그때, 아 이제 49을 내가 40대를 마치는구나. 그때 처음으로 하프 뛴 거 11월 달에. 아, 그리고 50을 맞이해서 풀코스 한번 뛰어봤고. 뛴 것도 아니지 그거는. 남산타워 잘 안 보이지만, 예, 네. 화이팅! 오늘 영상은 예, 선생님이 탁 뒷모습이 너무 잘 나오네 그냥. 야, 오늘 유튜브 또 올라가면 또 자, 이제 남산 예, 이제 올라왔으니까 내려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아, 근육으로 똘똘 뭉친 우리 하도 선생님 저 다리 모습을 보십시오. 뛰기 9km, 기록 배치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59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9.6km, 평균 속도 9km입니다. 네, 툭 내리고 털고. 야, 남산타워다. 반갑다, 타워야. 자, 계속 달립니다. 쉬지 않고.
파이팅! 14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1시간 30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9.2km, 평균 속도 9.2km입니다. 예! 네, 이제 거의, 저 끝이 보입니다. 오늘 남산 두 바퀴. 남산 두 바퀴.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남산 두 바퀴 열심히 했습니다. 자,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더 뛰어야 화이팅.